엄마한텐 회사보다 네가 먼저야. 엄마가 그렇게 신경 쓸 가치 없는 여자예요. 저 안 흔들려요. 앞으로 회사만 생각할 거예요. 이 사람 뒷조사 좀 해봐. 한국 이름 정미애, 캐나다 교포야. 미양 언니가 알고 있는 비밀 반드시 알아내야 돼. 어쩌면 서운아 인생이 그 비밀로 무너질 수도 있어. 나쁜 년. 이거는 먹고 떨어져라. 남의 사무실에서 뭐 하는 겁니까? 여러 사람 뒤통수 치고 그 자리에서 명령하니까 재밌냐고요. 나한테 미련 있어요?